롤로가 좋아하는 아이템은 군단의 방패. 군단 가요. 노력의 웃음을 보낸다. 다들 웃읍시다. 다들 웃어요. 그런 걸 왜 봐? 태양의 후예 같은 거 안 봅니다. 남들 다 보는 드라마라고 나까지 봐야 됩니까? 저는 그런 드라마 막 연애하고 막 강선생 뭐 저기 뭐야 유대위 하면서 막 연애하다가 막 그냥 뭐 막 옛날에 살려줬다는 사람이 막 원수로 나타나가지고 막 강선생 막 납치해가서 막 협박하고 저는 이런 뻔한 드라마 다 예상이 돼 안 봅니다. 아이 방송 준비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무슨 드라마를 봅니까 한가하게. 그런 드라마는 뻔해. 분명히 또 뭐 저기 저 뭐 저기 어디 뭐 파병 같은 데 가가지고 또 저기 한국에서 또 못다한 사랑을 막 밀당하면서 막 나누다가 막 막 위급한 환자가 막 와가지고 막 환자 딱 구해주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막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서 뭔가 그 사람이 믿는 그런 것들에게 뭔가 위반이 돼가지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총으로 막 대치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분명히 또 그러면서 막 사람 애간장 때우고 막 여자 주인공이 막 무서워하면 누구누구 지금부터 누구누구 씨는 나만 보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? 이러면서 막 오글오글거리게 막 하고 말 많이 하고 있으면 막 갑자기 뽀뽀 딱 한다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막음 이러면서 막 분명히 그러겠지. 저는요 송중기보다 해물령이 좋아요. 그대를 바라볼 때 지금부터 모든 게 멈추지 시청자 여러분은 내 방송만 보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? SSJG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통큰 팬클럽 가입을 감사합니다. 우리 중대원이 된 것을 환영한다.